안녕하십니까. 대한시골의협회 대시협 수원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기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멀리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우리 시골의 종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똑똑하고 잠깐. 멋진 강아지들 모임 굉장히 많고 활발한데 이런 믹스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이 멋진 아이들을 한번 모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생각하게 됐고요. 너무 좋다.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입양이 아주 아주 늘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가족 모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모인 가족들. 자, 그럼 제2회 시골의 종친회 시골의 멍때리기.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간식을 앞에 두고 누가 멍때리기를 가장 오래 하는지. 결혼은 게임인데요. 가장 오래 참은 강아지에겐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인내심이 가장 센 시골은 누구일지. 그 막 품종견들 모임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걸 안 가봤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기다려와. 네, 서로 묘기 부리고 막 하거든요. 시골우들 질 수 없다. 자, 제 1라운드 경기를 위해 자, 호명하겠습니다. 땡구, 후추, 젤리. 자, 준비하시고. 기다려. 오, 뭐야? 어머, 어떡해. 이렇게 잘해? 이게 말이 돼? 오. 다들 잘한다. 다들 놀랐어요. 오. 너무 잘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도 오, 아는 거야. 아, 대회다. 오, 대회다. 엄마, 아빠의 명예가 걸려있어. 후추. 우와! 와, 야, 젤리! 29초? 네. 근데 많이 기다렸다. 아니, 진짜? 저 정도면 안내견도 돼. 저 정도면 저도 못 기다려요. 3분 29초. 얘가 웃겨. 나도 못 기다려. 네, 앞에 두고 그치, 저도. 그치. 와, 4분. 와. 땡구는 4분이요? 와, 땡구가 엄청난 네. 시선을 회피하네. 진짜 똑똑해야지 되는 건데. 자, 5분 마지노선 할게요. 네. 참고로 땡구는 경찰 그 순찰견입니다. 동네. 아~ 네, 동네 순찰견. 야. 날개야. 날개야. 아, 땡구 멋있다. 땡구 멋있다. 대단하다. 보셨죠? 소름돋아. 이게 K시골입니다. 야, 역시 민중의 지팡이. 와, 근데 처음 라운드부터 너무 세다. 그니까요. 자, 2라운드는 라떼, 봉구, 빵이. 와. 자, 이제 자 준비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 아, 빵이 먹었다. 기다려. 아, 빵이 먹었다. 어? 아, 우리 빵이는 뭐 1척 하시네요. 빵이야, 고생했어. 응, 많이 먹어. 꽃님이가 딱 빵이만큼 기다려요. 아, 그래요? 요요. 내 얘기하지 말래. 먹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야? 그쵸. 8초면. 와. 어머. 어? 저 라떼 흔들린다. 오, 라떼 지금 심상치 않은데? 시선이 짜 라떼 안 돼. 라떼. 아. 자, 자연스럽게 봉구가 2라운드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한데. 날개를 쳐다볼 수 않아. 궁탁했다 진짜. 와. 너무 잘 생겼죠? 네. 학자처럼 생겼어. 학자. 그러니까 강아지 우리의 강아지들은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디도 보면 너무 세려. 얘가 어디 유기견 같아? 청담동에서 막 나온 애 같잖아요. 어디 브로드웨이나 그런 데서 브로드웨이나. 네. 아, 발음이 그게 아닙니까? 맞죠. 브로드웨이나 막 이런데 할리우드 막 이런 데서 모델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강아지처럼 보이지. 누가 유기견이라고 이렇게 귀티나고 어?
아이고 그래 너도 귀티 난다 야. 그래. 서운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오븐에 먹어. 어머. 어? 이거 먹어? 안 먹을 것 같은데? 먹어는 못 배웠어. 어떡해. 잠깐만 이거 반칙이야 이거. 자 카운터 3초 드리겠습니다. 1. 아니 이런 선수를 데려오면 어떡해. 3. 아, 안 먹네. 안 좋아하네. 아 이거 야, 이거 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탈락. 좋아하는 거였어. 입맛이 싫어. 더우면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둥글 오공 테디. 오, 테디. 드디어. 오공이 센데. 테디. 아. 약간 죽음의 조 아니에요, 여기? 긴장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긴장돼요. 너무 잘해서. 예, 엄청 긴장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기다려. 얘 진짜 맛없어. 어우, 기다려. 스탑. 기다려. 최대한 늦게 드시는 것 같은데. 다급해 보이는데. 좀 기다려. 기다려. 약간 테디는 지금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엄청 갈등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역시 테디야. 테디도 한 인내심하는데. 이런. 1분을 못 넘겼어요. 지부장님의 명예가. 믿었던 테디가. 안 돼! 안 돼! 믿었다. 사촌 널 믿었다. 예. 아우. 일로 와, 퇴근해. 오, 오래 간다. 오공이랑 아. 남의 것도 먹었어. 오공이 지금 오공이 지금. 죽음의 존 줄 알았는데. 제2회 시거루 자부종신의 아, 우리 기다려 왕. 예, 띠는 땡구. 애들이 다 너무 예뻐. 막 유기견은 막 왠지 안 똑똑할 것 같고 훈련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순서는요. 간식 없고 티어입니다. 박수! 저 전력 질주 후에 결승선에 놓인 간식을 가장 빨리 먹으면 되는 경기인데 터치가 가장 빠른 댕댕이들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보호자와의 그 호흡이 그렇죠. 중요한. 네. 자, 이제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땡구, 라떼, 빵이, 두구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하얀 선 쪽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뼈대 있는 댕댕이들 시거르브 잡종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간식을 가야지 어디로 가냐? 간식 주러 가야지. 야, 터치. 개판이구만 이거. 라떼. 라떼. 이제 누구죠? 라떼, 와, 라떼. 자, 1라운드 1등. 우리 라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호명할게요. 후추, 오공, 제니, 시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코를 터치를 해야지. 터치. 제니가 협명했다. 제니야. 얘는 안 가요. 제니는
더운 걸 싫어한답니다. 되게 좋다. 개치, 개치. 네. 존중해줘야죠. 제니야. 자, 2라운드 우승 후추가 되겠습니다. 제니는 잘 못 들었나 봐요. 아니. 테디, 봉구. 테디. 초봉, 젤리. 자, 테디. 가자, 가자. 테디, 가자. 테디, 가자. 한번 해보자, 테디. 가자, 가자. 누나한테 가는 거야, 누나한테. 준비하시고. 젤리, 젤리. 그렇죠. 1등. 거의 스포츠카처럼 어디가 지나갑니다. 어디가? 맛있는 거 먹, 젤리 여기 맛있어. 먹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젤리 먹어. 와우. 와우. 3라운드 젤리가 우승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드 왕 은은한 댕댕이들 시골을 잡아줘 스피드 왕.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 거의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죠. 이거 지금 거의 파리 올림픽보다 이게 더 시청률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규 종목으로 올림픽에 채택됐으면 좋겠어요. 왜 운동에 아직도 달리기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재밌으니까. 자 이제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전주 씨가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건 먹어야죠. 귀여워. 테디야. 우와 이거 관절에 완전 좋은 거. 관절에 완전 좋대. 와, 느낌 뭐지? 준비하신 거네요. 자, 와 이렇게. 차차. 오이. 야 테디. 이거 먹고 오늘. 띠띠 신나게 하는 거야. 엄청 맛있다. 맛있지? 이걸 먹으면 털에서 윤기가 난대. 맛있으면 점프. 아이치. 차차도 점프. 옳지. 아 잘했어. 가자 세니. 세니 가자. 가자 세니. 몸을 찾으러 가. 옳지. 테디 하나 했고. 어딨어? 또 어딨어?